어렵습니다. 어려우면 좀 쉬운 걸로 하죠. 새벽소리가 좀 어려워. 한 여사 그렇죠? 어려워. 좀 어렵죠? 그중 어려운 노래에 속하죠? 어려워. 그래요, 그래요. 맞아요. 짧은데. 그러면 자. 우리 왜 치우지? 가서 좋은 거 많이 치워야지. 예, 예. 김 선생님 하나 골라보시오. 그래, 그럼 우리 김 사장님 하나 고르셔봐. 김 사장님 아무 고르면 최 여사한테 건너가. 어떤 거? 가을 다가오니까 창밖에 아 그것도 좋네. 그럽시다. 그렇게 가요. 우리 저기 위원님들은 옛날에 배웠지만서도 아, 그래도 아직이야. 배울수록 잘하니까. 아 창밖도 좋아. 청산은 그 맛이. 청산도 좋고 다. 창밖에 청산은 그래서 기본 음으로 시작을 하니까 키가 되는 음으로 시작을 해요. 그래서 똑같아요. 그게 일종의 말하자면 이게 단조거든요. 개면조니까. 예, 라로 시작을 한다 이거죠. 랄랄라로 다 이것도 청사는 나를 보고 장박해 얘들은 다 그런 안 그러는 애들도 있죠. 빗소리도 이런 애들은 어디 뭘로 시작해? 이런 애들은 라로 시작을 안고 미로 시작을 한 거야. 라도 미 해가지고 몇 도 위? 5도 위 음에서 시작을 한 거야. 그러니까 창밖에 보다 5도 위 음에서 시작을 한 거야. 아까 빗소리도 같은 거는 얘는 딱 기본 음에서 시작을 해요. 청 기본 음에서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. 키가 되는 주요 음에서 시작을 해요. 만약에 우리 저기로 치면은 이건 A단조로 본다면은 A단조로 본다면 뭐요? 라에서 시작을 하는 거지. 단조의 저기 뭐죠? 저 주요 음은 뭐예요? 라가 되는 거예요. 장조의 주요 음은 도가 되죠. 그렇게 되는 거예요. 시작할게요. 장밖에 시작! 장밖에 국화를 심고 국화 유형이 두 유형이 있어요.
하나는 아이고 이렇게 돼. 아이고 이렇게 위로 떠서 하는 거. 이건 두 번째 거인 거예요. 두 유형 중에서 들어서 내는 거.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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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있고 아이고 이게 있어요. 그러니까 그것을 잘 아셔서 해야 되는 거예요. 자, 다시 해볼까요? 창밖에 국화를 심고 자, 창밖에 국화를 심고 잘한다. 장밖에 한 번만 두 번 배워서 그때 이번 막 소름 돋지. 소름 돋아. 그게 소름 돋아요 원래. 네. 한 번만 더 하고 그러면 같이 하고 이제 끝내요. 장밖에 국화를 심고 장밖에 돈네 술리자 국화 비자
하고 끝내요. 창밖에 시작. 창밖에 권주가 저기 모르는 분들 위해서 배워줘요.